하얀색 글자 써져 있는데. 여기 100m 안 되는 것 같아. 드라이브 끝까지 쭉쭉! 분명히 올려야 돼! 뭐야, 올려야 돼! 몇 초 나오셨나요? 24초. 24초? 24초 나왔어. 아! 아, 하다 오다가 발목 접질러가지고. 아. 골반을 앞으로 쭉, 골반을 밀어야 돼, 골반을! 골반 밀어! 아! 날 끝났어. 사라지겠다, 못해, 진짜. 한발 들어와. 아, 한 발씩 다리 빠졌지? 무릎 나가는 줄 알았어. 이제 형이 이제 레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게 이동이 아니야.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안 하잖아. 네. 잠발을 빠리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통통통 튀는 거야, 팅통통. 네네. 지금은 이렇게 치셨, 이렇게 쳤잖아. 네네. 지금 나는 이렇게 쳤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너는 애매한 게 무게 낮춰서 지금 이 반발력이랑 네. 이 위아래 반발력이랑 네. 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거지. 네. 형이 원하는 거는 위아래를 발을 빨리 차. 빨리 봐야 돼. 빨리. 땅을 빨리 쳐야 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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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굿. 이렇게. 빨리 쳐야 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아, 이게 완전 모멘트 다른 게 그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을 더 앞으로 퉁퉁 넣어야 돼. 퉁퉁 넣어야 돼. 좋아, 지금. 내가 등 뒤에서 밀었잖아. 네. 내가 훈련할 때 발도 발 뒤지만 니들 무게 이동이 앞으로 빨리 가줘야 돼. 그러니까 쏠릴 정도로. 그러면 자동으로 발이 나오게 돼 있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다가 앞으로 이렇게 빨리 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발을 빨리 땅에 튀긴다. 두 번째는 일부러라도 앞으로 진행시킨다. 그럼 다리가 이제 느리다 보면 이제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야. 해봐. 그다음에 앞으로 빨리, 그렇지. 그렇지. 발이 느리니까 네. 넘어가게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앞으로 더 빨리 가야 돼. 오케이. 굿. 튀겨서. 그럼 네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봐. 왼쪽으로 움직여봐. 어? 움직이지 않아, 그렇지? 근데 손이 이쪽으로 가 있는 이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는 이쪽으로 쏠려. 이쪽으로 네. 가기 힘들어. 한번 봐봐. 네. 공격수야. 잠깐 흔들었어. 아 이렇게 가버리면 손이 이쪽 가버리지. 네. 이렇게. 그러면은 형이 이쪽으로만 가면 돼. 손이. 손은 항상 내 중심에 있어. 아 네. 보통 애들을 보면 손이 항상 뒤로 가 있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뒤로 가 있지. 왜냐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 너무 쏠리잖아. 그럼 이 오른손을 뒤로 넣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의 페이크 동작을 당하면서도 형의 중심은 어디 있어? 지금 뒤쪽에 있잖아. 아, 네. 다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쵸. 못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페이크 동작이 되는 거야. 수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손을 몸에 둬야 돼. 좌우로 그냥 좌우로 움직여봐.
움직임을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가 네. 진짜 안 좋은 상태야. 아. 봐봐, 형 한번 막아봐. 근데 여기 겨드랑이 들어가면 되거든? 뭔 말인지 알아? 네. 이게 겨드랑이를 보호하느냐, 먼저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제일 첫 번째 습이랑 공격 경험할 때. 근데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된다고. 겨드랑이. 이렇게 밀면 네가 여기 겨드랑이 들어가면 돼. 아. 레슬링에서도 겨드랑이 잡고 끝이잖아. 아. 무게중심은 겨드랑이. 힙에서 시작하겠지만 네. 상체는 겨드랑이야. 아. 이걸 이렇게 빨리 올리잖아? 네. 그럼 네가 할 게 없어요. 굿. 오케이, 고! 고! 좋다. 가봐. 으이! 으이! 오래 폴트 파이! 파이 밀어 밀어! 밀어줄게, 파이 밀어! 그렇지! 다시 밀어! 으이! 빨리! 안 떠, 빨리! 으이! 나도 어, 좋아, 좋아. 자, 여기, 안쪽 팔. 여기 안쪽 팔, 여기 안쪽 팔. 자, 푸쉬. 하고, 옆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밀어. 푸쉬. 자, 여기 앞에. 자, 30cm, 가만, 푸쉬. 여기 푸쉬. 좋다. 열정 좋다, 밀어. 열정 좋아, 밀어. 어.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자, 하고 있다.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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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밀어. 따라오고 있다. 자, 밀어. 나왔다. 나왔어. 밀어! 무슨 수로 있어도 그냥 밀어. 어. 으이씨!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진짜 1cm, 그만 후쉬 1시간 다 채우셔. 아, 안 밀어. 3번 꺼. 어. 아니 이 새끼야, 애는 작다 보니까 명치 없게 되고.
아침 잘 마시고. 아침. 자, 호흡했다. 자, 유산소 운동. 호흡하면서 해야 돼. 유산소 한 개 있어. 끝났어요. 이제 호흡 크게. 산소가 너의 연료이고. 고, 고, 고. 자, 여기. 오케이. 한 번. 이 새끼고. 우와.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Come on. Let's go. 딱히 뭐 다음에 또 운동한다고 하면 오실 건가요? 아, 저는 항상 진짜 오죠. 방법이 매주 몸이 달라져. 몸이 범상치 않으시네. 오. 딸팀을 못 참는 일을 다 와. 호피 딸팀은 무조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지금 겨자마랑입니다. 하이. 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품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하이밥! 볶음밥과 도시락입니다. 아, 처음이라 아직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고의 피드백으로 수용하여 맛도 늘리고 또 퀄리티는 또 제가 보장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 단계부터 이미 먹고 있는 식품이라 믿고 드셔도 되고 혹시 또 도시락과 볶음밥, 마랑 하이밥의 맛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주문해서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